예, 안녕하세요. 밸리댄스 강사 예선입니다. 예, 잘 지내셨어요? 자, 우리 드럼 지금 안무 나가고 있는데 뒷부분 마무리 부분만 남았어요.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설명드리고 같이 춤을 춰보실 거예요. 예, 지난번에 나간 데까지 기억하시나요? 이제 안무가 조금씩 길어질수록 어려우실 거예요. 기억을 해야 되니까는 어려우실 거거든요. 그래서 뒷부분 설명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고 나면 전체 곡을 다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예,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. 자, 우리 이제 돌아서 정면 보시고 살짝 몸을 왼쪽으로 틀 거예요. 그래서 오른발로 터치 네 번을 할 거예요. 골반을 틀어주시면 돼요. 골반을 튕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 번 튕겨서 발도 같이 이동해요. 튕기고 튕기고 네 번 튕겼다가 무게중심 오른쪽에 줘서 살짝 갔다가 왼쪽으로 돌아서 트위심을 할 거예요. 예, 그리고 바로 반대쪽 또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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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해서 무게중심 왼쪽에 뒀다 바로 돌아서 트위 하고 골반에 손을 대고서 범프 오웬 오웬 하고 오른발 크로스해서 손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왼턴 할 거예요. 해서 왼발 옆으로 보내면서 오른손 원을 그리면서 앞으로 뻗으시면 돼요. 예,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돼요. 예. 물론 엔딩 포즈 할 때는 엔딩이니까 조금 자신감 있게 예, 가슴 들어 올리고 배도 당겨서 이쁘게 해주시면 돼요. 네, 다시 설명드릴게요. 정리해드리면 터치 갈 거예요. 오른발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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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게중심 돌아서 트위 반대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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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게중심 돌아서 트위 골반 잡고 오웬 오웬 손으로 원 크게 그려서 바로 마무리 예 하시면 돼요. 예, 그러면 처음부터 예, 연결해 보실 거예요. 자, 먼저 오른쪽을 바라보고 서실 거예요. 마무리 되셨어요. 자, 완성하셨습니다. 예, 우리 그 완곡 하셨고요. 예, 또 한 번 갖고는 안 되죠. 그래서 더 쳐보실 거예요. 이제 오늘 영상 보시고서 계속 안 헤어지시면 몇 번 영상 반복하면서 해보시면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저와 함께 한 번 더 해보실게요. 예, 힘드시죠? 예, 드럼 음악에 맞춰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살짝 측면으로 서서 준비해 주실게요. 손 골반 위에 올려놓고
네, 표정 중요합니다. 마무리 되셨어요? 와, 이제 완곡하셨어요. 예. 이제 드럼 음악에 맞춰서 춤추니까 어떠세요? 기분 좋지 않으세요? 예, 신나고 즐거우셨을 거예요. 예, 저희 밸리댄스는 집에서 출 수 있기 때문에 예, 많이 운동 되실 거예요. 자, 그러면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